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 송지아입니다. 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카탈리스트 60와트. 네, 1부 때 간략적인 개요랑 그리고 여기 펑션 그리고 노브 설명 네. 이런 거 했었고 사운드 들어봤어요. 앰프 네. 저장된 앰프의 값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AB 매뉴얼 이렇게 있군요. 네. AB 매뉴얼. 네. 그러면은 A랑 B의 저장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어떻게 불러오는지 좀 알아볼게요. 아, 그러면 채널 A에다가 이렇게 리듬 기타 치다가 그쵸. 채널 딱 바꿔서 솔로하고 솔로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잼할라 그러면 매뉴얼 눌러서 이렇게 만지고 그쵸 그쵸. 내가 또 다른 사운드를 들었을 때 네. 그래서 A랑 B는요.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네. 지금 다 연결할 수 있는데요. 네. 매뉴얼도 사실 그 블랭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AB랑 다른 건 AB는 여기에서 다 저장할 수 있지만 네. 매뉴얼은 그냥 앰프 저장을 어디에다 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인덱스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 인덱스 기능이 있고 네. 그런데 뭐 AB 매뉴얼로도 충분해요. 뭐 소프트웨어까지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근데 레코딩을 하거나 아,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용으로 쓴다 레코딩으로 쓸 때는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서 네. 설정값을 좀 디테일하게 만지는 게 좀 아무래도 네, 내 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A 채널에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뭐 클린으로 아까 네. 리듬으로 하니까 클린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게인값 뭐 미들 뭐 듣기 좋게 네 뭐 이 정도까지 리버브까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좋다. 네, 이 정도만 해서 네, A 채널에 저장을 네. 해볼게요. 네. 하려면 얘를 A를? 길게 오 깜빡깜빡 거리며 저장이 된 거예요. 오 그러면 오 다른 데를 갔다가 다른 데를 갔다가 이 채널 뭐 다른 B로 갔다가 채널 A로 왔잖아요. 네. 그럼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한 번 더 눌러줘야 내가 아까 저장했던 값이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어 톤까지 다 저장됐네요. 네, 이 EQ 값과 이펙터 값, 톤까지 볼륨 마스터 값까지 다 저장이 돼요. 우와, 이거 편하다. 네네. 근데 라이시스가 예전부터 이 값 저장하는 거는 네. 이미 디지털로 회로화된 걸 저장해 놓은 건 옛날부터 있었던 기능이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그럼 채널 B에는 우리 다이나믹으로 해서 네. 어 이펙터 값, 리버브 값하고 미드 값 게인을 좀 더 주고 부스터를 한번 켜 그런 것도 저장되려나? 네. 이걸로 갑시다. 해서 이 저장을 해놓으면 또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 네. 저장이 됐죠. 요호. 그러면 뭐 이상한 데로 갔다가도 네. 채널 B인데 이상한 데로 갔었잖아요. 네. 막 값을 네. 옮겼어. 네. 옮겼어. 네. A 갔어. A 클린이잖아요. B로 가면 안 네. 넘어왔는데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야. 네. 그래서 되게 손쉽게 내 값을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내 앰프를 쓴다 하더라도 내 값은 저장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네. 불러오기가 쉬우니까 네. 앰프 자체에서 오, 뭐, 네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부스트 해놨던 거. 어, 다 도코드 다 불러왔죠. 네. 허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얘 쭉 가다 보면 이거 매뉴얼은요. 네. 그냥 앰프 네, 그냥 직관적으로 쓰는 거고 네. 어, 매뉴얼을 꾹 누르면 이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마지막에 돌렸 어, 그 매뉴얼 값을 설정했던 그 값으로 깜빡깜빡 얘가 보여줘. 와 깜빡깜빡 인디케이터를 어, 그, 해주는군요. 네, 근데 이게 그 여기에는 EQ나 이런 값을 다 불러오는 건 아니고 그 거기 네. 있었다 썼다. 그러 있었다라고 네. 인디케이터를 해주는 거고요. 네. 소프트에서 고, 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부스트가 있잖아요. 네. 부스트 값에 여기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네. 그냥 눌렀고 그냥 누르면 그냥 부스트가 활성화가 되고 말고의 문제예요. 어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얘를 꾹, 아, 얘 킨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노이즈 게이트.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노이즈가 많이 나게끔. 네. 해볼게요. 많이 네. 나네요. 최 노이즈 많이 나죠. 네. 얘를 꾹 누르면, 네. 어? 어 노이즈 게이트 값 좋다. 네, 이렇게 많이 나죠. 이렇게 하면 씩 소리가 네. 나는데? 노이즈 게이트는
어, 깨끗해. 여기에서 띄어. 어, 그럼 그... 노이즈 게이트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어. 어떻게 게이트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노이즈 네. 게이트를 이미 저장을 해놓고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게이트를 걸 거냐, 아니. 저장 값을 설정을 해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많이 만질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그리고요. 그리고 게인 베이스 미드 트래블 프리센스 이거는 이걸. 직관적이고 가고 네, 채널 볼륨 있고요. 네. 채널 볼륨 값도 여기 다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네. 마스터 볼륨은 저장이 안 돼요. 마스터 볼륨은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네. 따로 하셔야 되고 네. 채널 볼륨 값만 저장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이펙터랑 리버브를 봐볼게요. 예. 네. 오우 세다 이거. 자 이펙터랑 리버브 값을 볼게요. 자 이거를 셀렉트를 해주면요. 네. 이펙터가 세 가지의 이펙터를 할 수 있어요. 딜레이랑 모듈레이셔랑 그리고 피치, 오. 시프트까지. 이 세 가지의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각자 여섯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총 18가지의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보라색이니까 피치다. 네, 색깔별로 네.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눌러주면 초록색 바뀌어요. 오. 꾹 누른 상태에서 탭 파란색. 누르면 바뀌어져요. 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됐을 때는 딜레이 딜레이다. 값 네 딜레이를 사용한다. 네. 대신 이 노브는 딜레이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듈레이션만 사용할 수 있고 피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리버브는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지금 이펙터 값 딜레이에서 초록색인 상태에서 네. 여기가 이제 딜레이의 종류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 있네요. 네, 이 클린 부분이 네. 심플 딜레이 그리고 여기가 빈티지 디지털 여기는 테일 에코 오. 아날로그 딜레이 그리고 듀얼 딜레이 이게 다이나믹. 이렇게 하고요. 근데 모듈레이션으로 가볼게요.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파란색이 되죠. 로터리. 로터리. 코러스. 스레몰로. 페이저. 이야 좋다 이거.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클린하고 하이게인 이렇게 됐잖아. 예. 얘를 누른 상태에서 예. 돌리면?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 돼요. 이건 플랜저 그리고 유니바이브 얘는 로터리 그리고 셀렉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펙터 값은 이걸로 조절. 네. 간단하죠. 이거 누른 상태에서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누른 상태에서 보라색으로 바꾸고 이 누른 상태에서 피치. 얘는 신스. 이게 피치 시프트. 네. 옥타퍼즈. 홀스텝. 신스 스트링. 오, 이거 좋다. 딜레이로 바꿔놓고 네. 누른 상태에서 네. 병... 해서 딜레이로 바꿔놓은 다음에 딜레이로 바꿨는데 리버브를 한번 설정해보면 똑같겠죠? 네. 리버브는 그냥 돌리면 되겠죠? 네. 대신 얘도 눌러? 누른 상태에서 얘를 돌려줘야 리버브 값이 바뀌어요. 오. 오. 이게 제일 낫네. 이게 챔버. 챔버. 챔버입니다. 양은 요걸로 조절하면 돼요. 네, 양을 조절하면 돼요. 오, 좋다 이거. 자, 이렇게. 그래서 이펙터 18개 이펙터 중에 하나와 그리고 리버브를 섞어서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누르면 꺼지고 꺼지고.
리버브. 리버브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네. 편하다. 그렇죠. 생각보다 편해요. 네. 색깔이 어떤 거 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앰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펙팅 효과 설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값으로 팔 것 같아요. 당근 이런데. 팬말 팝니다. 이거 중요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진도 몇 개 찍어놓으시고 그래 저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장해놓으시면 돼요. 복사해놔 복사. 이게 핵심이네. 네. 이거 사실 설명서 이제 매뉴얼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좋잖아. 직관적이 좋잖아요. 네, 팬말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실 게 탭 기능이 있고요. 딜레이 탭 기능이 있고요. 이거를 꾹 누르시면 튜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튜너 없어도 튜닝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튜닝이 개판이군요, 제가. 네. 계속 나가 줄 간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아까 아밍을 해서 그런가 보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운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다이렉트 마이크랑 콘덴서 마이크랑 그리고 인터페이스 사운드 좀 들어보면서 설정할게요. 우선 톤 해 봐요. 연주할게요. A 사운드 비교도 해봤고 채널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 풋스위치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동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그리고 인터페이스 효과까지 그래서 우리 홈레코딩이든 연습이든 합주든 다방면에서 쓸 수 있는 얘가 가격이 48만원. 진짜? 148만원? 아니 48만원. 저희가 요즘에 합주실 만드느라고 캐비넷하고 헤드하고 막 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비쌌어요. 사실. 그렇죠. 돈 많이 들죠. 콤보를 사려고 하기도 했었긴 했는데 어쨌든 마음에 드는 건 없었고 뭐 이랬는데 이 정도면 48만 원에 이 정도면 합주실에서 얘 갖다 놓고 컴퓨터만 연결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녹음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네. 특히 그 앞전에도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디지털 앰프를 제가 되게 신뢰를 안 했거든요. 아, 네네네. 소리가 너무 먹먹하고 안 들리고 기어 들어가서 뭐 튀어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60와트, 100와트, 200와트가 진짜 상당한 와트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 공연장 합주실에서 충분히 사운드적으로 레벨을 업할 수 있고 내 사운드에 그 진짜 가슴을 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와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셨을 때 진짜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감색이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감색이 엄청 마음에 들고. 그렇죠. 감색이도 이걸 여기다 달아놓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감세가 진짜 확실하게 팍팍 되니까. 그렇죠. 통변화 없이 뭔가의 그런 기능적인 감세가 딱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리볼브 따로 띄워놓은 것도 잘했고요. 네, 그 이펙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하고 쓸모 있는 것만 있고 부스트 따로 떼인 것도 잘 돼 있고 노이즈 게이트.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거 주요 기능을 넘어서는 부수적인 기능이 있네요. 야, 좋습니다. 그리고 앱이나 뭐 이런 뭐 모바일에서 아이폰이나 패드 이런 데에서 이제 연결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페어링도 가능한데 사실 그거는 블루투스가 안 돼서. 아, 블루투스는 안 되죠? 네, 블루투스 안 되고 그 젠더 해가지고 이렇게 USB 연결해서 껴야 되는 게 살짝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뭔가 싶은 게 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젠더 하나 사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야 큰일은 아니니까 뭐 그거야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블루투스 넣으면은 또 한 10만원 비싸져요. 15만원? 15만원 정도 더 비쌀 것 같아요. 네네. 아, 지금 굉장히 뭔가 기능적인 면들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카탈리스트였고요.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인 6는 라인 6입니다. 아하, 네. 잘
발전을 진짜 눈에 보이게 하네요. 아, 네네네네.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능적으로나 사운드로나 너무 좋고 이제 와 뭔가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기능 사운드였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땐 뭔가 지금 내가 선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가 편집 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블루투스가 됐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블루투스만 됐으면 완벽했을 텐데 네. 아, 라는 아깝다. 네, 그 한 줄 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으세요. 완벽하다는 자, 얘기죠? 네, 그렇죠. 네네. 점수를 자, 그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대? 몇? 짜잔. 8.5. 9.0. 와우. 와우. 앰프 어, 제가 디지털 앰프에 9.0 준 거 진짜 많이 진짜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예. 디지털 앰프 에거 어디다 써 맨날 이러셔. 못 써 못 써 사운드 맨날 이러셨는데 와우. 솔직히 카... 뭐 연습 안 하고 요거 만지는 재미도 한 두 달 동안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멀티팩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시는 분은 우선 헤드랑 멀티를 같이 쓴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좋죠. 예, 완전 추천드리는 예. 그런 멀티 이펙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거 그냥 헤드로만 하기에는 또좀 그렇고 사용 빈도나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홈레코딩이 대세잖아요. 네. 거기에 딱 부합하는 아, 그런 멀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런 멀티 앰프? 멀티 앰프? 네. 뭐, 콤보 그렇게, 콤보 멀티 콤보 앰프? 네 멀티 콤보 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카탈리스트 굉장히 신박한 콤보 앰프였고요.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더 많은 음악적 확장성을 가져가시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오늘 카탈리스트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